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트랙 내에 썸네일이 표시되는 방법을 수정해 보겠습니다. 먼저 상단 메뉴로 가서 옵션을 눌러줍니다. 그 다음 맨 아래에 있는 프리퍼런스를 클릭해 주세요. 수많은 탭 중에서 비디오 탭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. 다섯 번째 줄을 보면 Thumbnails to show in video event라는 글이 보일 겁니다. 이 글의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리스트를 클릭해서 트랙 내의 썸네일 표시 방법을 정하는 것이죠. 표시 방법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None, 아예 썸네일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죠. 복잡한 것도 싫어하시고 본인이 불러온 이벤트들의 이름만 보고도 뭔지 아신다면 쓸만한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Head, 이벤트의 맨 왼쪽에만 썸네일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. 세 번째는 Head, Tail, 이벤트의 맨 처음과 맨 끝에 각각 하나씩 배치하는 것이죠. 이벤트를 알아보기 쉽고 다른 이벤트와 구분도 가는 방법입니다. 네 번째는 Head, Center, Tail, 이벤트의 맨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에 썸네일을 띄워놓는 형태입니다.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형태이며 굉장히 긴 이벤트라 할지라도 중간 썸네일을 보고 구분할 수 있죠. 다섯 번째는 All, 이벤트를 그냥 썸네일로 칠해버리는 겁니다. 이건 솔직히 쓰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기까지 하는 모드네요. 그러나 굳이 재생을 시켜가면서 찾지 않아도 썸네일을 보고 특정 시점을 추정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실제로 시간 변화에 따라 썸네일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죠. 이상으로 썸네일 표시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에게 맞는 썸네일 표시 방법을 사용해서 더욱 효과적인 편집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시청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